요즘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죠? 예, 청년 경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왜 청년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죠? 우리 조선족을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택시 기사가 하는 대사 중에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대림동은 범죄가 많이 나서 경찰이 손을 못 대는 곳이라고 그렇게 택시 기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 영화를 보고 그 택시 기사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공감을 해버리는, 그래서 정말 대림동은, 어휴, 범죄 소굴이구나. 거기 가서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경찰을 무능한 경찰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거기에 보면은 중국 범죄 집단이 가출 소녀를 납치해서 난자를 적출해서 팔아 넘기는 설정을 또한 그 영화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조선족으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조선족은 무시무시한 범죄 집단이다. 예,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 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런 영화가 있을까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중국 동포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런 설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동포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이지 그런 범죄 집단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항의하며 시위를 했고,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동참하고 있고, 우리 한중사랑교회 대표로 이렇게 장로님이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한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간과할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뭐 저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막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더 이상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 사회적인 여론을 또한 주도하고 있고 많은 한국 분들도 예, 저 영화는 편견에 사로잡힌 영화다라고 그런 예, 발표를 하면서 예, 좋지 않다, 바르지 않다. 예,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억울한 누명이죠.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여론을 바로 잡아야 되고, 세상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대림동이 범죄의 온상일까요? 범죄의 소굴일까요? 대림동이? 아니잖아요. 편안하게 지나다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놓고 거기 다닙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대림파출소 소장이 지난해 대림동 일대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수가 2년 전에 비해서 60%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동을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는 2017년 상반기 치안 종합성과 평가에서 대림동 우수한 치안을 바탕으로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많이 기여를 한바 있죠.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이런 근거에는 정확한 자료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영화 제작자는 마음대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중국 동포들의 범죄율은 3.2%인데 반해서 내국인은 한국 사람이죠. 예, 3.8%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범죄율보다 우리 중국 동포의 범죄율이 낮고요. 낮죠. 그리고 이제 국내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낸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는 10만 명당 1,585건에 비해서 내국인 범죄, 한국 사람들의 범죄는 10만 명에 3,646건입니다. 두 배가 많죠,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 국내 거주 중에 외국인 중에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율이 어떻습니까?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정리와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의 입장을 밝힐 때 분노하고 폭력을 써서 안 되죠.
우리는 좀 기분 나쁘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좀 다스리면서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예, 잘 이거를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참 같은 혈육끼리 서로 보살피면서 살아도 시원찮은 판에 힘이 없는 약자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으로 심란하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우리는 입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선량한 소시민이며 우리가 한 것은 오로지 일터에서 우리가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이 산업이 근간이 되는 곳에 우리 동포들이 없는 곳이 없이 이 한국의 산업을 일으키는 주된 역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단지 열심히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할 그런 억울하게 비방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성도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조금 적죠? 그죠? 집사님 약간 높여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스려져가는 이 세상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그 영화 제작자에게 이미 간섭해서 그런 영화 못 만들도록 해야죠. 왜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관객 동원이 500만 명에 이르면서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폭발적인 상영을 하는 그런 영화로 이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가운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또한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래전에 저희들이 모두 불법으로 있을 때 저희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야, 우리 같은 핏줄 아닌가? 우리에게 자유 왕래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 이제 그런 걸 막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좋은 비자를 이렇게 주려고 준비를 했더니 이 정보를 알고 중국에서 대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조선족은 중국 국민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함부로 비자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비자 쉽게 주면 여기서 몇 년 살다가 귀화해서 뭐 영주권 따고 국적 따고 하면은 모든 조선족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때는 그걸 모든 사람이 원했어요. 한국이 일자리 좋고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국에는 사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거대한 나라의 한 사람이 와서 조선족은 중국 백성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의 말이지만, 한 개인의 말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중국을 대표하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모든 정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비화로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이 신분이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는 것을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죠.
예. 이전에는 이제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은 그 당시 조선은 약소국이니까 아주 막 그 사신을 그냥 이렇게 우대하고 또 조선에서도 사신이 청나라로 가면은 그 사신을 또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단어를 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 중국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나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국 동포 한 사람을 보면서 중국 동포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한족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자, 어떻게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범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작자는 그 한 사람의 범죄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을 본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 백성 전체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건 범죄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을 대표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잘하면 중국 국민이 칭찬받고 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중국 국민이 욕을 먹는 우리 한 사람은 나 개인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로부터 받은 직분은 없지만 예,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한 사람이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 얼굴 모르고 나 이름 모르는데 내가 아무렇게 한들 나를 기억할까?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중국 사람이라는 거 아는 상대방은 내가 하는 언행을 통해서 중국 사람을 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요. 요즘은 이제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한국에 적응을 하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아주 아주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대부분 불법 체류로 또 계시고 이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주인하고 소통을 하는 거를 잘 못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딱 생각을 해요. 돈 받는 날이 언젠가 생각을 하다가 월급만 받으면은 그 다음날 가방 싸고 그냥 나와버려요. 나는 손해가 없어요. 돈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 집은 어때요? 난리가 났죠.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관계에서 그 사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 정해놓고 일을 잘 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돈만 받으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는 손해를 안 봐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중국 동포가 전체가 무지무지 욕을 먹습니다. 나는 손해가 없는데 난 나 한 사람이야. 나 일한 돈만 받으면 돼. 그 다음에 니네가 죽을 쓰든지 뭘 하든지 난 알 거 없어 하고 싹 나와버렸는데 그것이 여론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이 이래. 중국 사람은 저래. 우리의 내 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내 한 사람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뭐 위임받은 직분은 없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 중국 대사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 저런 영화를 만든 분들은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한국은 자유주의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포 단체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사과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나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했다.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 자유주의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우월한 헌법적인 권리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더 헌법에 맞는 상황인지 이걸 법적으로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법적 투쟁이 앞으로 예고되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마음대로 표현을 해서 상처받고 위해를 받을 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지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여론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습관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번에 독일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전체 불허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100% 있다 해서 100% 거절됐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게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고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 그냥 버려두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80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가 있습니다. 조선족이 있습니다. 한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있습니까?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돈만 받으면, 나한테 돈만 생기면 내 인생 그냥 좋다 좋다. 응.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중국 가면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조롱을 받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중국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중국에 집을 몇 채를 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왜 순교를 했습니까? 왜 황제 앞에 가야겠다고 예루살렘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이 바울이 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야겠다고 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을까요? 이것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이후에 로마가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가 그 유럽을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 그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궐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다 믿으세요 하고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을 전체를 지배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주 흥황하고 뿌리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모든 서양의 정신을 지배하는 기독교가 그것이 되게 되었고 자 기독교의 흥황은 기독교 문화의 흥황이 되었고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이제 제도가 발달하게 되면서 산업
기술이 발달하고 배가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정치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나가서 지배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신앙하는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발달된 산업을 해서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영국을 통해서 모든 영어가 지금 전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또한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나라를 건립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또한 미국이 전 세계를 그냥 또 강대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공고해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신이 대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사의 자격으로 어디에 가서든지 우리는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사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우린 이미 화목하게 됐죠. 여기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사람이 자리에 있는 자지만 원수된 자이지만 우리는 그런 원수된 자에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직분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많은 자들을 화목해 하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희 대한민국에 80만 명 넘는 우리 동포들, 중국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많은 중국 동포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많은 자들 앞에 존귀함을 받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은행이 나 혼자의 은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얘기할 때 그것을 중국을 대표하고 내가 나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성도를 대표하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오래간만에 가는 곳이라서 영어를 쓰는 곳인데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저는 되게 얌전하고 앞으로 쓱쓱쓱쓱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우리 장로님은 좀 활발하잖아요. 뭐든지 가면 먼저 앞장서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미국이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메토실에 있습니까? 이런 이제 호텔에 메톤가 물어보는데 그 3754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국말로 참 한국말 미국어로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뭐37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산치 우스. 늘 몸은 용감하게 나가지고 탁 말을 하는데 우스 뭐 이러고 저거 내가 지금 깜짝 놀래. 뭐하지? 상대방도 깜짝 놀래. 뭐 차이니즈 중국 사람이냐고. 우리 진짜 장로님은 중국 사람인가 봐요. 참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일들이 지내면서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 장로님은 외국은 다 중국인지 아나 봐요. 중국밖에. 참 그렇게 이제 웃기면서 다녔는데 낯서니까 문화가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달라서 이제 참 이렇게 낯설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이제 정말 참 크더라고요. 너무너무 나라가 크고 참 집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러는데 그렇게 차가 많고 집이 많고 사람이 많은데 그 자동차가 빵빵거리지 않아요. 크락시 한 소리, 빵 소리가 하나 안 나요.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도 부딪히지 않고 지나다녀요. 그리고 어딜 가서 식당을 가거나 뭘 하거나 하면은 그리고 호텔에서 호텔값을 계산해도 1달러도 속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맡겨놓는 돈이 있는데 그 1달러도 그 하나 정확하게 돌려준대. 그 정도로 정직하고 질서가 있고 그렇게 차가 많은데 매연이 없어요. 그 공기가, 시내의 공기가 무슨 뭐 지리산에 있는 공기처럼 깨끗한 거예요. 야, 그래서 참, 그런 이제 다른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다닐 때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딱 서면은 그 옆으로 피해 서서 내리고 타야 되는데 그게 도리인데 저는 한국에서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문만 탁 쫙 들어가요. 그럼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부딪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부딪히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쫙 들어가면 장로님 옆에서 눈치를 딱 이렇게 잡아 끌어요. 그러면, 아, 먼저 들어가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 다니면서도 이렇게 나는 부딪힌지 몰랐어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막 뭐라 뭐라 영어로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이제 통역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부딪히냐고. 나는 부딪혔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왜 미안하다고 말안 하냐고. 예. 나는 그냥 모르고 씩씩하게 다니는데 나만 보고 많은 사람들 I'm sorry, I'm sorry 막 웃으면서 해요. 이제 자기가 먼저 부딪혔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부딪혔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간대. 이만큼만 부딪혀도 그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안 부딪히고 길에서 다니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곳에서 낯선 곳에서 신경을 쓰면서 내가 이제 하나 이제 아주 그한 건, 야, 내가 이제 한국 사람 욕먹이지 않고 다녀야 되겠다. 이제는 부딪히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조용하게 아주 그냥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행 이렇게 호텔에서도 이제 그 방을 쓰고 나가면서도 한국 사람이 쓴 방은 지저분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제 아주 바짝 신경을 쓰죠. 그냥 나는 내 하나지만 내가 잘못하면 한국 사람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이 이제 막 여러 가지 행사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옷을 이제 준비를 막 짐을 엄청 많이 갖고 갔기 때문에 어디 가나 짐을 이제 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는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그 짐을 그냥 탁, 예, 짐 챙기는 게 최고 이제 막 시선이 꽂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자극 좀 다른 게 여유가 있고 사람이 낭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이 아름답다 이런데 나는 뭐 하늘이 안 보여. 짐을 챙겨야 돼.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한국에서도 그래요. 어디 이제 가끔씩 콘도에 가면은 전 이제 저녁에 이제 짐을 다 챙겨 놓으면서
내일 입을 옷이 뭐예요? 하면은 아직 모르겠대. 내일 봐야 알겠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장로님 미리 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막 빨리 하니까 옆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사람을 내가 재촉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도 내 성격이니까 난 그걸 해야 돼. 그래서 밤에 이제 전부 다 또 짐을 쫙쫙 챙겨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 입을 옷을 뭐 곤색 바지를 입겠다고 보면은 곤색 바지가 어디냐. 가방 밑에 있어요. 그럼 그 가방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 두 번 일을 해도 저는 밤에 짐을 챙겨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제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장로님은 아무 생각이 없고, 뭐 감상적이고, 낭만적인데 나는 일을 해야 짐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막 딱 챙기고 있는데 봤더니, 어느새 내일 입을 옷을 딱 옆에 챙겨놨더라고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좀 맞춰주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빨리 해놓고는, 아, 하늘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예,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부 다 또 정리를 하고, 구석구석 이제 욕먹지 않으려고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 사람 쓴 데가 다르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길거리 가면서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그 문화를 어기지 않으려고 가는 곳마다 팁을 놔야 되는데 꼭 기억해서 팁을 놓고, 이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국 사람이 욕을 먹는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한 사람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바른 성도가 되어질 때 누가 우리를 감히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고, 또 하우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은 어우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법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맡겨놓은 뭐든지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중국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어찌 그런 손가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교구장 모임 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물어봤더니, 아, 나는 참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성실하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이 내가 일하면은 아주 그냥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 동포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